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 주에도 한번 요번에는 그 아빠가 아이들을 훈육을 할때 어떻게 해야지 좀더 지혜롭게 훈육을 해서 아이를 좀잘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요. 또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훈육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님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를 좀얘 혼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네. 잠깐 나눴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꾸 뭔가 화를 내거나 혼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 맞는데 그 가르치는 걸잘 설명해야 되는데, 아버님들이 그 평상시 어떤 그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 맺기, 좋은 애착을 먼저 베이스에 잘 해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는 단호함으로 훈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호함이 요즘에는 다정함으로 훈육을 하셔. 이렇게 아, 해주세요. 말안 이렇게 듣죠. 말 해줄래요? 안 듣지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표현이 먹히는 아이들 있죠. 걔네들은 신기하지 않아요? 아, 그건 뭐 사전에 이미 다 끝난 거죠. 이미 뭐냐면 좋은 잘, 애착관계 맺어졌고, 엄마가 이걸 부탁할 때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혹은 있어요. 해야지 내가 칭찬을 듣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미 애착관계가 있죠. 형성이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건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좀 단호하게, 그건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제 강의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손만 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누가 때려? 누가 엄마를 때려? 누가 아빠를 때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 얼굴 표정만으로도 이미 아이가, 안 되나?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때리는 것,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그래도 아빠 때리는 건안 돼. 근데 특히 엄마들이 아이가 아빠를 때리고 있으면 약간 쾌감을 그러니까 느끼나? 장난을 치는 줄 아니, 알고 그리고 또, 그냥 봐봐, 당신 잘못했으니까 애한테 맞는 거야. 가만히 냅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빠, 아이 양육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누가 아빠 때려? 아빠 때리는 거안 돼? 하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듣는 아빠 기분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언어폭력도 있고 정말 손으로, 왜냐면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장난치는 것 같고 그냥 살짝 넘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잠재적으로 쌓아두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화가 나면 폭력이 나왔을 때 네. 학교 자체에서도 문제가 그렇죠. 되고, 그리고 또더 사회에 나와서는 문제를 아예 그냥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되고, 그리고 또안 된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웃으면서 안 돼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표정과 몸과 동작과 단호함과 위엄이 있게 안 돼. 그렇죠. 소리를 높이 지를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안 돼라는 걸 외쳐서 아이들이 그 동작을 스톱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그런 위엄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죠. 얼굴 표정으로도 저는 훈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화내면 강의하는, 안 돼요. 그럼요. 그럼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엄마들한테 아이에게 계속 금지어를 쓰고 있다면 그 금지어 수를 줄여라. 그리고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요, 얘한테 잘 설명했다가 그 화를 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라고 할 때, 어머니, 계속 하지 마라.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래서 안 열 된다. 번에도 말을 안 계속 듣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 아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죠.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다 했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또 여덟 안 개를. 되는 걸또 근데 진짜 하지요. 안 되는 것을, 진짜 안 되는 것인데도 이안 아이는 또 된다. 하는 거야. 왜? 그렇죠. 그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 이거 하고 싶구나, 이거 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허용을 시키는데, 어떤 시점, 이건 정말 안 돼. 제 얼굴 표정을 딱 보면은요, 아이도 놀래요. 내가 그렇죠. 안 그냥 돼.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얼굴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어머니들,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엄마 얼굴 표정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것을 선을 그어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허용할 때는 아니면 너를 바라볼 때는 나는 꿀물이 떨어져. 나 너 너무 사랑해. 너 하고 싶었구나. 이런 얼굴 표정을 충분히 허용해 주는 거죠.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안 되죠. 정확하게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들이 자꾸 소리 지르려 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버님들. 우리 쪽이 더 중요한 거는 엄마들은 자주 보니까 괜찮은데 네, 안 되라고 해도 익숙하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아빠들이 갑자기 있을 때는 아빠가 가끔 나타나더니 네네네. 안 돼 하니까 네네네네. 아빠만 보면 화가 나고 아빠가 나고는 너무 슬프고 아빠 날 안 좋아하는 나 안 좋아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네. 출근할 때 네. 퇴근할 때 항상 네. 아이들한테 꿀이 네.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이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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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안 됐을 때 안 네. 돼! 절대 안 돼! 라고 해주면 네. 그만큼 아이들이 네. 맨 처음에 마사지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졌다가 네. 안 될 땐 우리 아빠 이거 싫어하니까 안 돼. 그래서 아빠들이 그 역할을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그 이야기가 너무 정말 이렇게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빠가 평상시에 우리 아이를 잘 존중하고 그렇죠. 그리고 잘 알아주는 것이 잘 베이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기초공사라고 표현할게요. 그럼요. 기초공사가 딱 잘 되어 있으면 애정이죠. 그렇죠. 애정이 단단하게 있으면 애정이 잘 되어 있으면 네, 아빠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 그럼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 들어서 더 행복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공사가 맞아. 기초공사가 부모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하고 좋은 정서적 유대감을 공감 만들어 놓는 것이 애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애착은 중요한 거는 정말 공감해 주는 그럼요. 거, 알아주는 거.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님들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우 저 선생님 어떻게 다 공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공감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 구별을 해야죠. 구별하다는 그렇죠. 거죠. 공감을 하되 허용에서는 좀 제한을 하실 그럼요. 필요가 있다.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우리 이것이 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거 엄청 중요하다는 그럼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네. 제한을 하고 네. 어떤 것에 대한 브레이크 거는 건 아빠가 많은 힘을 맞아요. 가해요. 아빠는 네. 권위가 있어야 그럼요.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어떤 일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해결점을 잘 맞춰서 안 돼. 그거가 돼. 이것에 대한 바운드리를 쳐주면은 아이가 성장을 하고 특히 사회생활을 했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해주셔야 되는 역할은 훈육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아이한테 왜 우리가 운전하도 브레이크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거를 조정할 수 있게 여기서 어느 정도 속도로 줄여야 되는지 그것을 좀 해줄 수 있는 게 아빠 역할이 아닐까 좀 구체적으로 싶어요. 아버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훈육을 하는 환경이 되었을 때 막 사실 아빠도 인간이거든요. 화나죠. 저도 화날 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아차려야 돼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제어가 안 될 것 같은 그 시점에 피해. 있으면 일단 스탑. 피해. 아빠 화났어. 그러니까 아빠 화났어. 나가. 아빠도 속상해. 그리고 아빠 잠깐 손 씻고 올 거야 하고 일단 나가세요. 근데 아이들마다 달라요. 막 에이 아빠 좀 막 하지 마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아니 아빠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여기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렇지. 그러고 나서 잠깐 스탑하고 손 씻으러 가셔서 자주. 거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어른이다. 중요해. 난 애가 아니야. 난 제 친구가 난 네. 어른이야. 항상 맞아요. 그거를 해서 한 템포 쉬고 그럼요. 한 호흡하고 그다음 다시 이제 정신 차려서 그렇죠. 다시 단호하게 안 돼. 네네네. 그렇게 가서 아빠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떤 제안 그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그 부분을 이렇게 여기까지는 돼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좀 끝을 내는 환경을 네. 만들어 주시는 것이 네.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훈육은 소리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훈육은 잘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네. 것.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존중하고
부모님이 먼저 공감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것들을 잘 들을 수 그렇죠. 있는 환경을 먼저 구성하자. 그렇죠. 그것을 우리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네, 네. 항상 토대를 잘 마련해서 애착 관계를 만들어 주는 네.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아버님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또 이렇게 한 네 번 정도의 시간을 가져서 아빠가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는지를 훈육에 대한 방향과 아버지의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네, 아빠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